요즘 외곽 지역에 차가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외곽이요? 얼마 전에 뭐 파주, 파주라던가 뭐 일산 좀 넘어가지고 이쪽 동네 가면 사실은 이제 요 시즌 되면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차가 막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죠. 그럼 차가 없어요. 왜요? 너무 더워서 그런 거예요. 아, 너무 더워서 안 간다고? 근데 정말 이게 다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휴가 가면은 또 그 더운 거 그것도 땀 흘리고 그러면서 땡볕에서 노는 게 휴가 재미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죽어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진짜 너무 더운 그 시즌을 피해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주가 가장 피크인 원래 네. 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휴가 의지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저는 그냥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그냥 쉬다가 그리고 뭐 조금 더위가 한 풀 꺾인 다음에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저런 데 있잖아요. 그 몰들 있죠. 지하상가 이렇게 크게 네네. 있는 지하철역이랑 연결돼 있는데 그런 종합 쇼핑몰들이랑 이런 데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하더라고. 아, 정말 시원하니까. 많아요. 네.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쐴 수 있는 곳 공간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 멀티플렉스 같은 곳이 장난 아니고. 나중에는 진짜 천장에다가 하늘 그렇죠. 스크린 띄워놓고 그냥 아 실내에서 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점점점 크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실내 워터파크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번에도 무슨 그 열돔이 형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애초에 진짜 정말 크게 이렇게 씌워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열돔이 태풍이 와가지고 그걸 깨줘야 되는데 태풍이 너무 더워갖고 지나갔대매 돔 때문에 이렇게 그게 오다가 처음 들었어요. 어우 야야 안 되겠다. 태풍이 포기한 한반도라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뭐 여행을 그 가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든 시즌이기 때문에 여행 다니실 때 기타 들고 다니시는 분들 절대로 차 안에 기타 놔두시면 큰일 안 돼요. 납니다 진짜 요즘 같은 나요. 시즌에는요. 이 흐물흐물 다 네, 흘러내립니다. 겨울에는 차 트렁크 안에다가 기타 잠깐 잘못 놔둬도 진짜 바로 막 크랙 가고 네, 이렇게 되는데 요즘 같은 데는 기타 진짜 흐물텅흐물텅이고 목재 다 완전 물 먹어가지고 배 이만큼 올라오고 네, 난리 날 거예요 지금 같은 난리 나요. 경우에는 네. 거의 뭐 베이크 메이플 뭐 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한번 차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시면은 그리고 차 안에 그 트렁크나 차 안에 같은데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그래도 깨져요. 네 맞아요. 네. 네. 온도 확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게 슈링킹이라고 이렇게 쫙 마르잖아요. 쫙 마르면 이러면서 갈라지는 건데 이게 반대로 너무 불러도 쪄져져져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쪼아도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지금 뭐 하여튼 맞아. 차 안에다가 악기 절대 놔두시면 안 되고요. 여행용 기타도 좋지만 이 시즌에는 뭘 갖고 안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나 들고 다니시면 차 안에다 뭐 놓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트래블 스탠다드 같이 네, 좋습니다. 해보도록 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트래블 올 마호가니 모델을 같이 네. 해봤었는데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85만 9천 원 할인가 20% 적용된 가격이고요. 건속감 107만 4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 95cm 전장, 98mm 두께 여기까지 똑같고요. 9플랫 뒷둘레도 지난 시간이 74mm, 이번 시간에 73mm로 거의 바디 스펙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쉐입은 트래블 쉐입. 네, 그냥 작아요. 컴팩트합니다. 솔리드 시테카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넥 오방콜 지판 니켈 오픈백 오픈백 머신 헤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도 역시 오방콜 너트는 본너 지판 공률 400mm 20 빈티지 스타일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597mm 팬더 피쉬맨 디자인드 PM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디가 오픈포 세팅 피니쉬, 내기 세팅 피니쉬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바디의 울림을 바삭바삭 잘 전달해주는 그런 스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 눈치 싸움이죠? 완전 눈치 싸움이죠. 지난 거랑 거의 똑같고요. 이게 너무 똑같잖아. 제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아,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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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십시오. 바꿀래요? 네, 바꾸세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3 1.59 1.59 무게까지 똑같지 않을까? 60 나오면 되게 웃기겠다. 60 나오면 진짜. 예! 아씨! 짜증나! 예! 아 짜증나! 더 가볍네요. 야! 아니 마호가니 보다 이거 왜 더 가볍지? 아 근데 명음씨 이번에 바꾸시면 내리려고 하셨어요? 올리려고 하셨어요? 60으로 내리려고 했어요. 네, 내리려고? 네.
역시 눈치 싸움이었어요. 바꾸는 아, 것까지. 아, 나 진짜. 야, 이렇게 됐습니다. 들 좋네. 아이 좋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스트러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프리즘처럼 사운드 좀 좋은데? 네. 근데 배음은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 올마오가니가 워낙에 이제 소리가 없고 심플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이게 조금 다채롭게 들리네요, 사운드가.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배음이 많은 건 아닌데 거의 뭐 맨밥만 주다가 김치랑 간장 주니까 그 맛있다고 먹는 약간 그런 김치 말고 간장만. 간장만 김치는 아니고 간장만 네, 간장만 네. 정도 뭐 많진 않아요 배음이 그냥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음이 좀 있는데 사운드 잡아야 되겠네요 밑단이 많이 많습니다 잡았어요 어 앰프가 더 낫다 김치 추가, 김치 추가. 김치까지.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잡히기도 잡히고. 네. 확실히 앰프에서 좀 더 그 배음이 있다라는 걸 조금 더 보여주네요. 어, 여행을 가실 때 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실 거면 AR 가져가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앰프에서 조금 더 사운드가 잘 나오는 여행용 맞습니다. 앰프였어요. 여행용 기타였어요. 네,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포마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포마베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포마 베베. 베베.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569화입니다. SJ 스네이크 바이트 깁슨이었죠? 깁슨. 네. 네, 시청자 한줄평은 네 네임 님이라는 분께서 달아 주셨는데요. 네, 네 네임 마이 네임인가 봐요. 네 네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음향 감독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AR 앰프의 마이킹에 대해서 이렇게 쭉 뭐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잘 써주신 거 잘 참고해서 새롭게 마이킹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더 좋은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고품격 아키 버라이어티를 향해 가는 버즈비 TV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끔씩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아주 감사하죠. 네, 명품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여행에는 마호가니보다 스프루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에는 마호가니보다 스프루스. 좀 더 이렇게 펼쳐주는 네, 네. 그런 사운드가 좀 확실히 더 귀에 좀 꽂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아까 뭐
간장이랑 김치 정도 추가됐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앰프 사운드까지 들어본 결과 이 정도면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장 계란 비빔밥. 오, 좋네. 네. 많이 언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지금? 네, 언제쯤 새우가 올라오겠죠? 어, 예, 그렇죠. 간장. 아, 좋죠, 그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참 이 둘 마호가니와 스프루스의 여행용 기타, 네, 트래블 스탠다드 같이 보셨고요. 점수는 지난 시간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6.0 그대로네요. 아, 왜냐면 올라가실 거예요. 예상했기 올렸죠.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뭐 합산하면은 올라갔잖아요. 엄청 1점씩 올 평균. 네. 네. 저는 5.0에서 7.0 무려 2점이 올라갔어요. 왜 화를 내? 알았어. 간장 0.5, 김치 0.5, 계란후라이 1.0 이렇게 해서 7.0으로 이렇게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새로 나온 파라마운트 2018년형 모델 트래블메이커, 네, 스탠다드와 마호가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팬더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네. 더 딥해져요.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헤드, 충격적인 헤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리부와 왕남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모델인데, 아, 역시 이 케이스에서 꺼낼 때 이 머리 나올 때 이 충격은 여전히 엄청나죠. 네, 다음 시간에 말리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